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오늘은 자작시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밤을 낭독하고 필사해 보겠는데요. 지난달에 인천의 뮤즈라는 곳에서 소소한 낭독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낭독한 시 영상에 오늘 제가 필사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밤을 정수경. 11시는 불신하기에 좋은 구간이에요. 당신이 허용할 수 있는 정막의 수치처럼 내 발은 235mm의 낱말만 허용하고 당신의 발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밤빛처럼 내가 허락하지 않는 문장이 나를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초면이지만 비를 빛이라고 생각하면 다정한 사이가 됩니다. 나는 비가 그친 11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비가 내리던 11시까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 오는 구간이 명확한데 우산 밑에서 교차하는 당신의 발은 왜 비에 젖습니까? 비의 구간이 불명확한데 새의 발은 왜 비에 젖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초면이지만 무작정 만날래요? 새의 발로 지나갈래요? 진지하면 더 좋고요. 우린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밤을 사랑하고 불신하고 사랑하고 또 뭐죠? 정막은 별처럼 애달파요. 우린 교차할 구간이 없고 이런 게 밤이에요. 공유하기 좋은 배치예요. 곧이곧대로 당신은 새의 잠을 허용하겠지만 이런 게 두려움이에요. 폴링도어처럼 비밀이 겹치는 이런 게 생활이에요. 신발은 언제나 235mm.
오늘도 수경의 조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